잘하니.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운전자들을 아무데서나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비유한 단어. 단순 조롱의 의미를 넘어 실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 중 가장 최악의 첫 번째 자라니는 바로 노브레이크죠. 픽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그 자체로 불법이어서 시중에는 앞뒤 바퀴에 개별 브레이크가 달린 제품이 팔리고 있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픽시드 기어바이크, 흔히 픽시 자전거라 불리는 이 자전거는 특유의 감성과 심플한 스타일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자전거인데, 그런데 이 자전거 심플해도 너무 심플한 나머지 브레이크마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일명 픽도라고 불리는 일부 무개념 픽시 라이더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거나 아예 브레이크를 떼어버리고 픽시를 타는데,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개 위험하기 때문. 나이, 성별, 실력을 불문하고 경기장 밖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거의 만취 음주운전급의 위험도, 본인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까지 저 세상 보낼 수 있는 엄청난 민폐 행위인데, 실제로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렇게 법으로까지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왜 타는 걸까? 브레이크 없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지용. 이런 식으로 픽시를 타는 유저층은 자전거를 스포츠나 이동수단의 개념보다는 패션 소품이나 과시용 아이템의 개념으로 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특히 픽시는 타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도 유명. 중고등학생을 넘어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픽시를 타기 때문에 노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무개념 라이더가 많다는 것. 그래서인지 실제로 픽시 자전거 사고는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는 곳이 달려오는 차. 어린이까지. 목숨과 직결된 사고가 많다는 것. 이러한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멀쩡한 픽시 라이더들까지 싸잡아 욕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이 무한질주를 달리는 미친 자전거는 도대체 어떻게 멈추는 걸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멈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스키딩. 뒷바퀴로 바닥을 긁어 마찰을 이용해 속도를 늦추는 것. 스키나 스케이트 같은 스포츠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사용하는 이 방식은 장치가 아닌 단순 기술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 체인이 터지거나 나사가 나가버리는 등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두 번째는 풋잼. 자전거 뒷바퀴가 아니라 직접 발로 땅을 대서 속도를 늦추는 것인데, 이건 역시 발목이 아작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있는 불완전한 기술이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술에 실패하는 순간 못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아무 죄 없는 주변 사람들까지 조져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픽셔라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런 노브레이크 픽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이런 노브레이크 픽서들은 자신들의 브레이크 기술이 불안정함을 인정, 더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말하고는 하는데, 일단 브레이크 없이 자전거 타는 것은 엄연한 불법. 정말 조심하려면 그냥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달고 타면 된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 픽시 자전거 자체가 다른 자전거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묘기를 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호기심 왕성한 청소년 사이에서는 더욱 인기일 수밖에. 그러나 과도한 호기심은 죄 없는 부모님들 지갑까지 조지게 되는데, 마치 자전거를 범퍼카로 착각한 듯한 이 친구, 부딪히는 차마다 어딘지 모르게 소름이 끼친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영상에서는 한 10대 남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슈퍼카들의 몸통 박치기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슈퍼카 차주가 직접 등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황당하다. 차주는 원래 선처를 해주려 했으나 자전거 범퍼카의 부모는 되려 어린 놈이 차 기스 좀 가지고 유난 떤다며 뻔뻔스러운 태도로 맞대요. 심지어 욕설과 함께 증거 있냐는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였다는 것. 이에 뚜껑이 제대로 열린 차주는 변호사까지 선임, 참교육을 시전했다는 사이다 결말을 알리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축복의 댓글을 마음껏 남겨주었다고. 그리고 노브레이크 픽시 자라니에 이은 전설의 두 번째 자라니는 음주 자라니.
술에 취한 라이더가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대참사. 자전거 역시 성능이나 타는 사람들에 따라 시속 20에서 30km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스쿠터와 같은 오토바이 타고 음주운전하는 것과 그냥 똑같다는 듯. 한때 자전거가 음주단속이 아닌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자 경찰청에서는 2018년부터 법을 바꿔 단속을 시작. 현재는 걸리면 벌금 및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그러나 단순 벌금이나 전과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사고 나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수 있으니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로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타다 아예 깜빵을 가버리는 대망의 세 번째 자라니가 있었으니 바로 자해 공갈 자라니. 마주보고 달려오는 차를 뻔히 보고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차 쪽으로 돌진. 냅다 차와 부딪혀버리는 한 남자. 뭔가 어색한 헐리우드 액션에 마치 충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여름에 솜이 빵빵한 패딩까지 쳐입은 이 자라니의 정체는 바로 자전거 자해 공갈단. 이렇게 속도가 느리게 달리는 차를 타겟으로 삼아 대놓고 앞으로 돌진, 노밖으로 차에 박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매번 합의금을 뜯어내며 목숨을 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진짜 역겨운 건 범죄자 주제에 굉장히 철두철미하다는 것. 자동차와 자전거가 2인 1조가 되어 자동차 팀은 주행하는 차의 앞길을 가로막아 속도를 늦추게 하고, 답답한 속도로 못 견디고 뒷차가 추월을 하려고 하면 자전거가 갑자기 등장.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완벽한 팀플레이를 구사했다고. 이런 사기든 아니면 그냥 라이딩이든 어쨌든 자전거가 차랑 박으면 정말 황천길 갈 수 있기 때문에 돈 몇 푼이랑 목숨이랑 바꾸는 셈. 이만큼 멍청한 짓도 없다. 나 역시 자전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자전거 타는 것을 좋게 본다. 그러나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는 비판받아야 하고 음주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난받아야 하듯이 자전거 역시 부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타길 바랄 뿐이다. 부디 자전거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죄송해요. What the f*** are you doing? So I crashed. What do you mean you crashed? I just hit my head. Sorry.